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페리카나 치킨 중국어로 백리가나 형님께서 이제 미스터 피자를 인수하기로 했죠.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제 피자나라 치킨 공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인수를 하는 건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피자는 주식시장에 MP그룹이라고 상장이 되어 있고요. MP그룹이 갖고 있는 브랜드는 메인이 이제 미스터 피자, 그리고 머핀 파는 만호핀, 뭐 식탁, 화장품 유통하는 MP한강 이렇게 있습니다. MP그룹의 종속회사를 보면 정호 F&B하고 MP한강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MP한강이 100% 출지 않으니까 MP한강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룹 개요 보시면은 MP그룹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메모리 앤 테스팅이라고 무슨 이렇게 반도체 관련 쉘 껍데기 회사를 통해서 합병 상장,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이제 MP한강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17년도에 SK 스펙이라고 이제 합병용 페이퍼 컴퍼니와 합병 상장했습니다. MP그룹이 왜 몰락했는가를 보면은 이분 정우영 회장께서 이제 여러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제 일단 2010년도에 자기 단계 회사에다가 신주인수권, 주식 인수 권리를 헐값에 팔아서 돈을 챙겨줬고요. 15년도에 가맹점주들과 분쟁이 있었고, 16년도에 폭행, 폭언, 자서전 강매, 아들 이제 미국 시민권, 병역 회피 등의 여러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구속이 되게 됐거든요. 근데 구속이 되고 나서 수사하다 보니까 밝혀진 게 이제 치즈 통행세라는 게 나왔는데, 이 치즈 회사가 있으면은 자기 동생한테 A사, B사를 갖게 해가지고 여기서 치즈 이렇게 통행사면서 부동한 마진을 챙겨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뭐 여전히 소송 중이고요. 1심, 2심 이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왔습니다. 이제 빵은 안 가네요. 어쨌든 그룹이 이미지는 실추될 때도 실추됐고 그룹을 매각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룹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MP그룹은 거래 정지가 돼 있고요. 뭐 1년 넘게 2년 정도 됐네요. 그리고 MP한강 주가도 이렇게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페리카나가 갑자기 인수를 한다고 했죠. 이제 페리카나는 이분 양익원 회장이라는 분이 창립을 했고, 지금 지분은 본인이 한 주도 안 갖고 있고 부인하고 자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100%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페리카나의 입지를 살펴보면, 페리카나는 국내 치킨 매장 수로만 보면은 교촌 BHC BBQ 내내에 이어서 제 한 4-5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매출액은 꾸준히 한 45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한 25억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년에 잠깐 준 거는 이제 퇴직금 이슈로 한 20억 정도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25억 정도 버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수 딜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MP그룹의 주요 주주는 정우현 회사 4인이 이제 48.92%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얼머스 TRI 조합이라는 데가 이제 150억을 주고 인수를 해가는 겁니다. 얼머스 TRI가 뭐냐? 이제 얼머스 인베스트먼트라는 신기술 투자회사와 옵트론텍 계열인 TR 인베스트먼트가 만든 조합이고요. 여기 이제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의 69%가 페리카나와 관계사라고 하는 신정, 나머지 30%가 옵트론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회장 일가 지분 1,000만 주를 150억에 인수를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150억을 쏴서 신주 3,000만 주를 유상증자할 계획입니다. 유상증자 조건은 처음에 100억을 먼저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MP그룹의 상장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50억을 추가로 쏴주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얼머스 TRI 조합이 40%의 지분을 갖게 되고, 증자하는 과정에서 정회장의 기존 지주는 27%로 희석이 되죠. 총 67%대로 회사를 지배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돈을 대는 69.3%가 페리카나와 관계사 신정이라고 하는데, 이 신정이라는 회사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흔적이 없더라고요. 외감도 아닌 것 같고 페리카나 사업보고서에도 안 나오고 좀 미스테리한 회사입니다. 저는 뭐 한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를 한 다음에는 어찌어찌 해서 알 수 없지만 페리카나는 피자를 가져가고 신정은 화장품 유통을 하는 MP한강을 가져가는 구조로 마무리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MP그룹은 우회 상장하던 시절 2009년 10년만 하더라도 뭐 90억 정도는 버는 회사였는데요. 여기서 계속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매출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회장이 본격적으로 난리가 났던 시점이거든요. 뭐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뭐 민심이 떠났는지 매출이 줄고 이익이 안 나서 지금은 몇 년간 이제 빨간색 적자, 이제 케첩을 바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자업계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피자업 자체는 현재는 매력적이지 않은 업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들의 매출액을 적어둔 건데요. 매출액이 서서히 줄고 있죠. 그리고 매장 수 자체도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뭐 그 와중에 미스터 피자 매장은 서서히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걸 인수해서 페리카나의 치킨과 미스터 피자를 붙여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격을 대폭 하락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야심차게 생각을 하면 큰 그림으로는 1100개의 페리카나 매장에서 피자를 팔고 300개 가량의 미스터 피자 매장에서 치킨을 팔면 뭐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가격을 대폭 내려야 되냐고 말씀드렸냐면, 피자나라 치킨 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비로 유명하잖아요. 얘네는 배달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세트 시켜도 한 24,000원 정도면은 끝이 나요. 근데 아까 미스터 피자는 제일 싼 피자가 한 17,000원 정도 했으니까 좀 많이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이긴 한다. 근데 뭐 실패하더라도 인수하는 쪽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자, MP그룹의 개별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회사 갖고 있는 부채가 뭐 이자 발생 부채가 대충 한 180억 노란색으로 표시된 규모입니다. 근데 동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한 100억 정도 돼요.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로 150억 증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채가 없어요. 이제 무차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적자만 안 나면 되는 건데, 최근 분기로 보면 분기당 이제 30억씩 까먹고 있습니다. 요것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빵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건 이제 합병이 인수되고 나서 어떤 패키지 제품을 내놓는가의 진행 방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노림수가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거는 맨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회사인 MP한강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MP한강, 구한강 인터내셔널은 이제 키스미라는 일본의 이세안이라는 회사의 색조 제품을 갖고 오고요. 또 캔메이크라는 이제 또 다른 일본 회사 제품을 가져다가 올리브영 같은 곳에 파는 유통회사입니다. 이 업체 이제 시장에서 좋아했었는데, 그 이유는 옛날 올리브영 같은 데가 H&B 매장이라고 하는데 헬스앤뷰티 이쪽이 계속 이게 증가한다는 그 때문이었죠. 근데 보면은 대부분이 사실 올리브영이에요. 19년에 2,000개 있는데 1,200개가 올리브영이죠. 절반 이상이죠. 여기다가 가져다 파니까 이제 매출이 쭉쭉 늘어날 거다, 이런 가정을 세웠던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17년까지는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했었는데, 18년부터 이제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19년에는 적자가 나게 됐죠, 영업이익에서. 갑자기 이렇게 매출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 일단 올리브 영에 파는 거니까 그냥 국내 매출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18년부터 H&B 스토어에서 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면세점에서도 19년에서 줄어들게 되죠. 20년도 뭐 코로나 여파가 있을 테니까 줄어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20년 영업 상황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지금 2분기 때는 20억 적자가 났고요. 매출액도 엄청 급격하게 줄어들어 상황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매출액이 줄고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고 있을까요? 얘네 매출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이 친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간순하잖아요. 일본 회사에서 화장품을 떼와서 판다. 근데 이 떼오는 게 비즈니스가 GPM이 50%대였어요. 그리고 OPM이 20%대였거든요. 이거 바닥짚고 헤엄치는 건데, 이런 구조를 이제 일본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용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탐방을 갔을 때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일본 회사하고 거래를 해보시라. 일본 분들은 신의가 있다. 우리나라 같이 촐싹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짜잔 하면서 한국 키스미라는 회사가 1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대주주는 이세안 그룹 100%고요. 바로 매출 늘어나죠. 뺏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퓨라색이나 뉴메딕이라는 의료기기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 딜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돈을 못 벌고 MP그룹이 팔리면서 패키지 매물로 이제 나온 셈이 된 거죠. 회사 주주 구성은 MP그룹이 43%, 자사주 한 7% 정도 갖고 있어서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희석요인인 전환사채가 있는데요. 얘네는 전환가가 한 780원 정도 되고 금액은 이제 13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한 12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0억 정도 행사를 일부 시켰고요. 나머지는 회사에서 돈 주고 사갔습니다. 한 50억 정도. 자, 반기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보면 전환선패가 아까 반기 기준 130억이었는데 뭐 여기서 20억 행사했고 또 50억 사갔으니까 남은 거는 한 60억 정도 되겠죠. 위에서 현금성으로 한 50개 빼준다고 치면은 뭐 부채가 없어요. 얘도 이제 어떤 수를 써서든 이제 분기 적자가 나는 요 구조만 빵으로 만들 수 있으면 뭐 미치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MP그룹을 인수하면 자연스럽게 여기 남아있는 다른 자산들을 다 쓸 수가 있으니까 뭐 그걸 활용하려는 생각도 있겠죠. 자, 300억을 주고 대주주한테 150억, 또 주상증자 150억을 쓰는 페리카나는 도대체 돈은 어디서 있는 거냐. 이 중에 70%를 페리카나가 된다고 하면은 210억이네요. 자, 19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일단 이 회사는 펀드 자체를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 투자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150억짜리 펀드 대체대 주주라고 하는데 어딜 봐도 잡힐 구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20년에 부채 조달을 했을 것이다. 전체적인 딜에서 한 210억을 조달하려고 하면은 부채 200억이면은 자본 한 130억 대비 엄청난 부채를 끌어다 쓰는 거죠. 자본 총계를 초과하는 부채니까. 이 거의 올인이다. 인수에 올인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성공하면 좋겠지만 이제 실패할 수도 있죠. 영업 흑자 전환이 뭐 MP그룹이든 MP한강이든 이제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면 좋은데 뭔가 다른 노림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우회상장이죠. 자, 우회상장은 펄, 진주라고 하는 핵심 비상장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쉘이라고 하는 껍데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얘 주식을 여기서 이 펄 대주주한테 넘기고 이 둘이 합병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상장 기업으로 되되 펄이 핵심인 거죠. 그리고 주주가 바뀌는 구조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아, 둘이 뭔가 합병을 했으니까 시너지가 나겠지, 좋은 회사가 들어왔다 이러면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해요. 왜냐면 MP그룹의 시총 자체가 1000억이었거든요 페리카나가 연간 25억 벌었어요. 미스터피자가 분기당 35억 정도 적자 났었으니까 한 120억에서 100억 정도 적자가 날 거예요. 그러면 둘이 합해서 100억 적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흑자를 단기간에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페리카나 입장에서 무리를 했으니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쉬우면 진작에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물론 이제 얘네들이 자본적으로 되게 무리수를 두고 올인 배팅을 했으니까 향후 어떤 뭐 재료나 뉴스를 부칭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려가지고 자신의 부를 키우려는 생각도 있겠죠. 근데 이런 애들은 결국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옵트롬텍이 자기 돈을 이제 30% 정도 부었다는 건데 아, 이거가 뭔가 작당이 있었을 것이다. 뭐 얘네들을 믿고 매수해 볼 수도 있는데 MP그룹 거래 정지가 풀리는 걸 봐야 되겠죠. 풀리면은 아마 날아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리스크를 지면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더 괜찮은 치킨 회사들이 상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치킨 회사 살펴보는 의의를 지는 것 같고요. 이 딜 같은 경우에는 팝콘 들고 우리는 구경이나 하자라는 게 사실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페리카나와 MP그룹 인수구조에 대해서 뜯어봤는데요. 투자에는 썩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내용적으로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